아까 그 아시마랭이다. 눈빛이 아주 요상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같기도 하고. 묘녀석, 아씨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어머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요렇게 뜨는 게. 근데 어머니, 우리 배 타는 겁니까? 그래, 배 탈 거다. 난 배 타는 게 제일 좋더라. 왜 그러느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말바꾸 소리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 어서 가자. 나으리, 나으리. 구산댁 모녀가 이쪽으로 갔답니다. 아마 배를 탈 모양입니다. 곧 잡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자. 이야. 멈춰라. 예? 그냥 놔두어라. 구산댁과 그 아이 가게 두어라. 무슨 말씀이시온지. 귓구멍이 막혔느냐? 그 아이와 구산택이 멀리 가도록 놔두라 하지 않느냐? 넌 여기 숨어있거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싫어요. 어머니랑 함께 갈래요. 않는다. 지금 같이 가면 둘 다 잡힌다. 애미가 곧 올 테니 넌 얘 있어야 한다. 숨소리도 내지 말고.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겠는데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엄입니다. 어머니! 네 딸년이 박영감댁 반암주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자가 있다. 어서 바른 대로 되지 못하겠느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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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팔찍한 것. 네 입 하나 담는다고 이 일이 덮어질 듯 싶으냐? 참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네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네 딸의 입이라도 열어야겠구나. 여봐라, 전현을 앉혀라. 예.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못지 않으시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저를 못지 않으시다니요. 어머니, 나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저를 먼저 알려주십시오. 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보거라. 그 구슬은 어디서 난 것이냐?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애미가 맞는 것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여봐라, 입을 열 때까지 전현을 쳐라! 어머니! 예. 못 들었느냐? 어서 저것들이 바른 대로 구할 때까지 매진을 하거라! 예! 나으리, 몸은 좀 어떠하냐?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래. 그래, 참으로 다행이구나. 자, 내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연희 너는 잠시 옆방으로 가 있거라. 그리하거라. 현감의 목이날에 너의 모녀를 빼낸 것이니 더 이상 도둑 누명을 쓰고 추적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째서 저희 모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송구합니다. 쇳내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이유 없는 호의를 받을 만큼 염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나 또한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 인사가 아니다. 허면 우리 초옥이를 보살피거라. 어릴 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병치리를 해서 내 이 오장육부를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아이다. 그 아이가 네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눈을 뜨고 숨을 제대로 쉬게 됐다. 허나 쇳내는 그저 지난번 네가 초기 눈을 뜨게 만드는 솜씨를 보니 너는 다른 못난 의원들보다 나은 듯하다. 초기 곁에 네가 있어준다면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나으리.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 여인의 몸으로 혼자 떠돌면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할 터. 네 딸 연희를 생각해서라도 내 집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 구산댁 모녀가 이곳엔 어쩐 일로? 당분간 이곳에 머물면서 초호기를 병관할 것이오. 연희 네가 여우의 기운을 받는 그날까지만 이곳에 있자. 이 애미는 더러운 인간 세상에 섞이고 싶지 않았으나 연희 너한테는 들짐승이 날뛰는 숲보다야 여기가 낫겠지. 어머니, 이제 우리는 여기 사는 것입니까? 싫으냐?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방도 생겼고 내가 좋아하는 밥도 삼시세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린 이제 팔자가 늘어진 것입니까? 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등 대고 누울 방한칸에 세끼 먹을 밥만 있으면 그게 바로 팔자 늘어진 거라고. 연희야, 어미랑 노래 한번 불러볼까? 어디까지 왔나?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나? 개울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나? 담미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나? 나를 원망해도 좋다. 하나, 이것이 너의 모녀의 운명이다.
바람이련가 상사에도 직하시 나겠지도 배여다 물어온 내님의 소식도 허공에 다 흩어지네 한들한들 들꽃 한 송이 소리도 없이 밤새 울었구나 내 맘이 꽃인가 꽃이 내 마음인가 많이도 시들었구나 바람아 저기 도련님, 여기보다는 저쪽 개울가로 가시면 쉿. 됐으니 넌 이제 물러가 있거라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신대요? 그럼 소희는 잠시 물러나 있겠습니다요 형설지공이라더니 과연 그 말대로 반딧불이 참 밝구나 어디 가까이 가서 좀 봐야겠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물에 빠진 사람을 잡아주는데도 남녀를 따져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도 반딧불 잡으러 왔니? 왜 그러느냐? 분명 반딧불 구경을 간다고 했느냐? 틀림없습니다. 그제 내 하루 돌아가셨나?
무슨 연유로 이러는 것이냐? 그냥 수매할 것 같아서. 하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겁니다. 저기 이거. 고맙습니다.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네 딸년이 찾느냐? 근데 이미 늦었으니 어쩜 좋으냐? 날이 밝는 대로 여길 떠나자. 네? 왜? 싫으냐? 여기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습니다. 뭐?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 못하는 아저씨도 좋고 또... 하지만 초호가씨도 있고 충인도련님도 있다. 언제까지 널 이렇게 괴롭힐지 모른다. 하지만 나으리가 계시잖아요. 뭐? 나으리가 다 혼내주셨잖아요. 저 괴롭히는 사람들. 전에는 나으리를 어려워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무리 그리 말해도 난 싫다. 너를 이리 만든 이곳이, 이곳 사람들이 난 싫다. 어서 자거라. 내일 먼 길 떠나야 할 테니. 구산댁 있는가?
어서 타게.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자네 모녀를 데려오라는 나으리의 분부가 계셨네. 나으리,